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무서워. 어떡하지? 루피가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큰일 났군요. 루피야. 얘들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힘내라, 루피.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숲속에서 놀기로 했어요. 어디 보자. 멋진걸. 다 됐다. 어? 크랑? 응? 뽀로로, 크랑. 뭐 하고 있었어? 크랑. 어? 어? 눈사람이네. 만지지 마. 어? 잘못하면 부서진단 말이야. 이건 신부? 이건 신랑이야. 멋있지? 신랑? 뽀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 이번엔 귀여운 아기 눈사람을 만들어야지. 루피가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큰일 났군요. 루피야! 얘들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다리가 무너지겠어. 어떡하지? 내가 해볼게. 무서워! 루피야! 그 밧줄로 몸을 묶어. 그래, 잘했어.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일어나서. 좋아. 이제 양팔을 벌리고 앞을 보면서 천천히 조심조심. 아주 천천히 와. 그래. 자,
잘했어. 다행이야. 고마워. 너희들 덕분이야. 그치만 뽀로로. 미안해 루피야.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맞아. 오늘 루피는 친구들 덕분에 무서울수록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루피를 구하자! 화창한 오후, 뽀로로가 뭔가를 만들고 있네요. 다 됐다! 멋진 걸. 크롱, 이것 좀 봐. 크롱. 어? 자고 있네. 장난 좀 쳐볼까? 크롱은 정말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네요. 사실은 장난친 거야. 속았지? 뽀로로가 크롱을 놀려주려다가 오히려 당하고 말았네요. 화가 난 크롱은 루피네 집으로 놀러갔습니다. 서라. 아니야. 더 무섭게 다시 한번 해봐. 밖에 누구냐? 거기 서라. 그래. 이번엔 잘했어. 어? 그런데 조금 전에 크롱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크롱은 뽀로로에게 루피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루피가? 치는 거지? 안 속아. 크랑크랑 크랑크랑. 어? 루피가 살려달라고 외쳤다고? 그럼 내가 구해줘야지. 출동! 루피 빨리빨리. 뭐? 루피가 위험하다고? 크랑! 그럼 구하러 가야지. 잠깐만 기다려. 자, 가자! 가자! 망치면 안 돼, 뽀로로. 자, 들어간다. 꼼짝 마라, 괴물아. 어? 어? 포비 안녕. 어, 루피, 에디. 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루피가 위험하다고 해서 구하러 왔는데. 뭐? 우린 그림자 인형극을 연습하고 있었어. 그림자 인형극? 아, 살려주세요.
숨어 있었군. 공주 기다리시오. 내가 구해주겠소. 그럼. 왕자님 고마워요. 어때? 와, 잘한다. 다행히 루피는 무사했군요. 그날 친구들은 그림자 인형극을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에디 구조 작전! 오늘은 에디가 우주선을 타는 날입니다.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그럼 다녀올게. 에디 정말 괜찮겠어? 좀 불안한데. 걱정 말라니까. 난 걱정 안 해. 잘 다녀와. 정말 괜찮겠지? 물론이지. 다녀오겠습니다. 출발해볼까? 카운트다운. 10, 9, 8. 잘 다녀와야 할 텐데. 6, 5, 4. 자, 가자. 2, 1, 발사. 에디의 우주선이 고장 났나 봐요. 우주선이 바다에 빠졌어요. 에디가 위험에 빠졌어요. 에디 우주선이 바닷속에 가라앉았어. 어떡하지? 내가 가볼게. 나도 같이 갈게. 나도 같이 갈게. 바닷속은 위험해. 그리고 난 수영을 잘하니까 내가 갔다 올게. 괜찮아. 넌 여기 있어. 조심해 버려라. 조심해서 다녀와. 그럼 다녀올게. 뚜뚜, 가자! 에디 우주선이 보이질 않아. 아래로 더 내려가 보자. 어, 저기야!
다 왔어. 문 쪽으로 가자. 어? 우와, 무지 큰 물고기다. 안녕 물고기야. 우와, 물고기들이 많아졌다. 왜? 상어는 사나운 물고기야. 피하는 게 좋겠어. 그래? 알았어. 물고기들아, 다음에 보자. 안녕. 쫓아온다! 도망가! 뽀로로와 쫀쫀가 안 보이네. 쫀쫀가 나타났어. 정말? 어? 상어들이 뚜뚜를 쫓아가고 있어. 뚜뚜 계속 쫓아와. 어, 그래? 알았어. 야호! 뽀로로와 뚜뚜가 왜 안 나오지? 괜찮아야 할 텐데. 재밌어 할 때가 아니라고! 상어야, 저리 가! 이쪽에도 있잖아! 이런 상어들이 뚜뚜 주변을 둘러쌌어요. 저기... 로디야. 어? 자, 이 줄을 잡고 있어줄래? 이 줄을? 나도 내려가 볼 테니까 아래서 줄을 당기면 날 끌어올려줘. 알았어. 푸비, 위험해. 괜찮아. 어떡하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안녕, 여러분의 귀염둥이 포비예요. 포비! 제 춤솜씨를 보여드릴게요. 토실토실 아기 돼지. 포비가 뭐 하는 거지? 뽀로로 뚜뚜. 어? 엄마 돼지. 어? 해리? 어? 포비가 상어들 관심을 끌고 있을 때 빨리 애기를 구해. 알았어. 조심해. 응? 뚜뚜 가자. 응? 아기 돼지 바깥으로 나가자고 꿀꿀꿀. 감사합니다. 저기야. 어? 어떻게 나가지? 에디. 어? 지금은 큰 물고기들이 없으니까 이제 나와도 돼. 그래? 응. 지금 나갈게. 에디가 우주선에서 나와 뚜뚜에 탔어요. 자, 그러면 이번 노래는 아, 모두들 어떠셨나요? 뚜뚜가 무사히 도착했어요. 여러분, 제 춤과 노래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로디! 포비가 신호를 보냈다. 양차! 안녕! 자, 자, 내 손 잡아. 고마워, 로디. 뭘? 그 사이에서 다행이야. 뚜뚜 온다. 얘들아, 우리 돌아왔어. 그 사이에서 다행이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뽀로로하고 뚜뚜가 구해줬어. 그럼 나보다는 뚜뚜가 많은 일을 했어. 고마워, 뚜뚜. 아,
아니야, 뽀로로와 포비가 도와줘서 에디를 구할 수 있었어. 아니야, 오히려 로디가 날 구해줬어. 난 줄만 당겼을 뿐이야. 그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에디를 구한 거야. 다 에디의 우주선이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얘들아! 좀 늦었지? 야! 그럼 그럼! 자, 어서 타! 그래! 그럼 출발! 뽀로로와 친구들을 태운 열차는 언덕을 넘고 햇빛에 반짝이는 바닷가를 지나서 커다란 나무들이 있는 숲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우와, 좋다! 어? 저기 길이 있네. 우리 숲으로 들어가 볼까? 숲? 재밌겠다! 가자! 왜 그래? 크랑, 기차에 배낭을 놓고 왔어. 금방 다녀올게. 크랑, 크랑! 먼저 가고 있을 테니 빨리 와. 같이 가. 크롱, 이건 네 거야. 크롱. 뽀로로와 크롱도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얘들아! 크롱! 얘들아! 그런데 친구들을 찾을 수가 없네요. 조금 멀리 갔나 보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쪽으로 쭉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크롱,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이상한데. 눈이 사라졌어. 크롱. 일단 가보자. 크롱, 크롱. 얘들아. 뽀로로와 크롱은 친구들과 떨어지고 말았어요. 얘들아! 어야야! 우와! 꽃이네! 알려주세요!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이쪽이에요! 여기에요! 나비가 거미줄에 걸렸구나! 우리가 구해줄게! 잠깐! 이거 거미잖아? 이 녀석 깜짝 놀랐잖아. 별것도 아닌데. 고마워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거미에게 잡아먹혔을 거예요. 내가 구해줄게. 됐다. 우와, 나비가 다시 날고 있어. 뽀로로와 크롱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구해줬어요.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뭘, 앞으로는 조심해.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절 따라오세요. 가자.
뽀로로와 크롱은 나비를 따라갔어요. 저기다! 비가 언제 그칠까? 절 따라오세요. 가자! 여기는 어디지? 눈부셔. 커다란 꽃들이 가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와! 크롱! 왜 그래, 크롱? 어? 저건? 나비야! 절 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구해줬다고? 어, 그럼 넌 아까? 맞습니다. 당신들이 구해준 나비입니다. 친구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보다 커졌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나비의 숲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비의 숲? 네, 저희가 안내해드리죠. 자, 여기는 나비의 숲이에요. 정말 예쁘다. 우린 이 향기로운 꽃숲에서 살아요. 정말 예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그쪽으로? 어때요? 정말 재밌었다! 재밌었다니 다행이에요. 이번엔 내가 재밌는 놀이를 알려줄게. 재밌는 놀이? 어? 자, 다들 숨었지? 그럼 이제 찾는다! 어디 숨었지? 저쪽으로 가보자!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다! 같은데. 어허. 여기 있었구나. 잡았다. 걸렸지. 거미야, 안녕. 뽀로로가 잡은 건 커다란 거미였어요. 도망가자. 무슨 일이지? 다시 어떠냐? 중이에요. 살았다. 나비들은 뽀로로와 크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구해줘서 고마워. 친구가 위험하면 당연히 구해줘야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배가 고프군요. 잠깐만요. 어?
주는 거예요. 어서 드세요. 어, 맛있다고? 우와, 진짜 맛있다. 뽀로로와 크롱은 맛있는 꿀을 실컷 먹었어요. 우와, 잘 먹었다. 어? 어? 친구들 목소리야? 우린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어, 벌써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그럼 그럼. 방법이 있어요. 방법?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비들이 뭔가 들고 돌아오고 있어요. 이걸 타고 가세요. 이건...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두 분을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줄기를 놓치지 않도록 꽉 잡고 계세요. 뽀로로와 크롱은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뽀로로와 크롱이 뽀롱뽀롱 숲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다. 크롱!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얘들아! 크롱! 우리 여기 있어! 다들 얼마나 걱정했다고. 미안. 너희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지? 아니야. 우린 나비의 숲에 다녀왔어. 나비의 숲? 나비의 숲에서 이만한 거미도 봤다. 이만한 거미?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만한 민들레 씨앗을 타고 여기까지 날아올 거야. 그게 말이 돼? 친구들은 나비의 숲에 다녀왔다는 뽀로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꿈을 꾼 걸까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